저는 영어 교과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해서 선호가 없을 때도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연수를 한 달을 보내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전부 교과 교실이에요. 교무실이 없어. 그리고 자기 교과 교실에서 하루 종일 교과 연구를 해요. 아, 이 사람들이 경쟁력이 영 있었구나. 근데 그러고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과 교실제로 가야 된다 주장도 하고 막 뭔가 뭐 교육부에 로비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교과 교실제가 확 번지기 시작했죠. 처음에 영어 교과 교실 필수를 해서 지금은 뭐 이슈가 아니죠. 교과 교실 제도 자체가. 근데 자기 교실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유리한 거죠. 왜냐 세팅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저는 커피포트도 두 개 교실에 늘 갖다 놔. 그러면 또는 애들 그냥은 안 줘. 그 거지근성 나올까 봐. 그 애들이 수고한 데 대해서 보상으로 이제 저울과 다음부터 봄까지는 딱 한 종류야. 커피 코코아나 코코아 비싸. 노브랜드 핫초코. 아 이거 착해요? 왜 착해요? 그거다가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컵 놔두고 컵 쉬는 시간에 가서 컵 씻어. 그 정도 서비스. 그 정도지. 독감이지. 이주 때문에. 또 간식은 정말 좀 치사한 것 같아도 애들하고 저는 그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지각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서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통계가 나와. 옛날에는 지금처럼 입력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개를 냈잖아요. 너무 지각이 많아서 나중에 통계가 나와. 그때 제가 쓴 게 바로 아침에 일찍 오는 애들에게 간식을 준다. 네. 간식을 사서 주는 건 아니고 집에 있는 애들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 갖다가 일찍 출근하니까 교실을 싹 닦아놔. 그럼 애들이 점점 빨라져. 학교 오는 속도가. 왜? 늦게 오면 냄새만 나거든. 그게 악어들을 이용하는 법이더라. 네. 그리고 아 지금 이 여쭤본 걸 왜 여쭤봤냐면 또 그거 간식 말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애들 오도록 하고 있다. 뭐 기초학교 하신다며? 간식이 좀 시작. 간식. 뭐 거기다 써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영어과. 영어과는 학교에서 보충 수업하고 이렇게 이 혼자 보충 수업 암전에 시달려요. 그런데 보충 수업 하기 싫어. 저는 그래. 끝나면 무조건 사대 가야 돼. 그래서 한 게 20년 전부터 비대면 보충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 보충 수업을 그 당시 버디버디로 무료로 해주겠다. 생색은 엄청 냈는데 어쨌든 토요일에 한 명 들어오면 잘 들어와. 그래서 뭐 그것도 어쨌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콘텐츠가 축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여기 지금 비대면이란 말이 이상한 얘기지만 그때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게 사이버 보충수업이라고 했는데 하반애들하고 비대면으로 사이버 보충을 하시면 아주 유용한 노성기 네 가지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네. 네, 이거는 바로 김현수 원장 강의 들은 그대로입니다. 김현수 원장의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서울의 그 신경정치과 협회를 전문가 협회를 운영하는데. 또 질문할까요?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는 숙수가
지적 발달 장애보다 성적이 낮은 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진격이 저는 기초학력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그거야. 아, 기초학력 문제 잡기 전에 우리 진지하게 이해, 이해들부터 생각한다. 왜 지적 발달 장애보다 성적이 안 나와? 네? 시험을 엎드리는 거야. 시험을, 그치, 시험을 엎드리는 거야. 왜 시험을 엎드리는 거야? 짜증나서. 그래서 기초학력 시험 볼 때, 성취도 평가는 시험 볼 때, 마이크 잡고 하는 선생님의 설득도 중요하다. 이거를 애들 좀 다 명목고등학교 때 명목도 서울에서 기숙사가 있는 두 학교 중에 하나예요. 기숙사가 있다는 뭐야? 우리끼리 이게 전략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애들이 바로 저분들 귀찮아 뭐가 시험을 대단히 왜 봤는데 그러니까 기초학력 보충 대상들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애들이 그냥 심지어 문과인데 이과라고 쓰고 요딴 짓을 한단 말이죠. 그때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마이크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장난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명목고등학교 교무부장님이 지금 은퇴학을 제주도 와서 살아 그 한마디 마이크 잡고 애들한테 강곡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없지 꼭 한번 없지 근데 차라 나은 것도 있어요. 다 쌓이고 막아. 근데 조금만 이제 멘트를 좀 달리더라고. 아, 여러분 이 장면 소위 말하는 똥통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똥통학교를 물려주고 싶어요? 좀 조금만 좀 성의를 해서 해주면 좀 많이.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기초학력 이단 줄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왜 바로 정사에 보면 고위험군 애들이 이렇다는 거지. 여기 그리고 네. 이마를 달고서 짱나 귀찮아. 같이 첫 글자로 짱비몰 시작. 짱비몰. 학부모 총회 할 때도 학부모 상담할 때도 이걸 말씀드려요. 혹시 어머니들 애가 이거 입에 달고 살면 우울을 의심하셔야 돼요. 엄마들은 애가 무슨 맨날 꾸미뚜뚜 보면서 뒤집어지는데 우리 애가 우울하냐. 아닙니다. 우울의 증세가 있는 건 짱비몰. 2위가 그 다음 우울이 대부분 이제 가난으로부터도 오고 부모의 이제 갈등으로부터도 오죠. 얘는 우리 반에 얘는 대학을 아예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공부하면서 34년 뒤에 34년을 하는데 근데 얘가 지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주번도 땡땡이 치고 가버려요. 결과에서는 주번을 땡땡이 치고 가는 시스템 동료평가를 해버려가지고 도망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언니, 내가 주번 그때도 학부모총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은 주번 평가해서 가는 일이 드물거든요. 그때 얘가 주번 이틀이나 그냥 갔어요. 그때 이때 주의하신 거 고자질하셨던 분한테 학부모 상담하는데 그럴 때 뭐라고 근데 아 제가 멘트가 이렇게 나가요.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서 어머니께서 혹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네. 다시 한번 소리를. 아이가 다 같이 합시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배경을 잘 몰라서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제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터치. 어머니 마음을 터치하는. 근데 이 꾸러기들의 어머니들도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그냥 그 담임에게 저격을 해봤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 네. 그제서 커밍아웃 하죠.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 집에서 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우리 집에서 자요. 이런, 아, 그럼 어떤 상태에서 이 집이? 그 시점에 와서야 이혼 상태를 알고, 이혼 내지는 병원 상태를 알고, 그제서 얘기해 주신 거죠. 아, 그 제가,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남보다도 못한 그런 가족이 되는데, 끝까지 아예 손을 놓지 않는 게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어머님이 그러고 결국 아이는 화가 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집착력의 문제를, 집착력의 문제는 화가, 화가 우울증이 얘기하냐. 얘네들이 바로 꼴찌를 깔아버리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 내 화를 풀어줘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네, 그러면 그때 놀토가, 놀토가 시행 안 되던 때인데, 선생님, 내일은 제가 한번, 제가 토요일이면 제가 엄마한테 오니까, 엄마한테 제가 내일은 강릉에 좀 데려갔다 올게요. 어머니는 사회생활 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그렇게 그 다음날 저한테 여주 휴게소에서, 선생님 근데 막상 여행을 떠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제가, 네, 처음에 딱 그러면서 파이팅.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애가 지각을 안 해. 그럼 이상하죠. 아니, 그렇지. 애가 가서, 어쨌든 엄마가 그렇게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얘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애가 지각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본인이. 그래서 제가 표문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애가. 그전에는 이 애가 결석을, 지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유가 뭐냐, 아빠가 미워. 그래서 복수하는 거야. 그 대한민국 아이들이 똘똘하게 뭐냐면 복수를 할 줄 알아. 어떻게 복수하냐? 엄마한테 욕을 하고 대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지. 그게 아니에요. 주특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지금도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바로 우리 교실 속에 꼴찌를 찾아봐요. 벌써 시간이 2시 51분이요. 이게 30년 이상 있다 보면 45분이 넘어가면 몸이 죽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10분 쉬시고, 오늘 1교시에는 전체 풀어주고 우물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보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